열정과 즐거운 분위기가 만연한 나라 아르헨티나는 시위를 할 때도 연신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보이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전 세계에서는 여덟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북쪽으로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칠레와 국경을 면하고 있죠. 아르헨티나의 면적은 약 280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대한민국의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28배 정도가 큽니다. 커다란 면적에 반해 인구는 약 4,500만 명, 한국의 90%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인구가 살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탱고의 고장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997년에 제작된 왕가위 감독 장국영, 양조위 주연의 해피투게더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칸 영화제 감독상, 홍콩 금상장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투게더는 바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대한 오마주였다고 합니다. 도시의 거리 풍경과 소음, 사람들이 얽혀있는 식당, 그리고 좁은 아파트들과 탱고바의 불빛들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죠. 영화는 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외곽 도시 라보카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라보카는 현재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치안이 약해 밤에는 우범지대로 손꼽히기도 하죠. 라보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라틴 아메리카는 16세기부터 에스파냐인들에 인해 식민지화가 되었는데요. 16세기 후반부터는 식민지 건설을 본격화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 건설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17세기까지 13개의 에스파냐인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이때는 유럽인들보다 인디오들의 인구가 많았죠. 또한 광물 자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에스파냐 정부는 이곳에 대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 도시 건설에 대한 발전도 미흡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유럽 시민혁명의 영향과 나폴레옹의 에스파냐 본국 정복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독립의 바람이 불게 했는데요. 1816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수도로 하는 중앙집권적 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면서 아르헨티나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독립 후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 주도였다가 1880년에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되는데요. 더 이상 주에 귀속된 도시가 아니며 독립된 연방특별구라는 별도 지위를 갖게 됩니다. 주의 이름과 국가의 수도 이름이 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다시 설명드리자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 구역 내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가 따로 존재하죠. 다만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는 주 소속이 아니고 국가의 소속인 수도인 겁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수도인 도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백인이 90%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는 백인과 인디오 혼혈인 메스티소이며 아시아인과 흑인이 2%, 선주민 비율은 2% 정도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수도의 인구는 약 300만 명으로 대부분은 오래전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부터 유입된 이민자들의 후손입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식민지 시절 동안 라플라타 강 하구의 주요 무역항으로 성장했으며 독립 후에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엽까지 급성장을 이루는데요. 이 무렵 농축산업의 발전과 수송 및 냉동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20세기 초반 제1, 2차 세계대전은 유대인을 포함해 더 많은 유럽인들의 유입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20세기 중후반부터는 패륜주의로 인해 산업 국유화와 복지 확대로 지나친 정부 개입의 비효율 등으로 경제가 실패한 나라의 대명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복잡한 아르헨티나 역사와 경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언어와 문화를 살펴볼 건데요.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주로 스페인어인 카스테야노를 쓰는데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같은 남미에서는 스페인어를 에스파뇰보다
카스테아노로 부르길 선호한다고 합니다. 남미를 대표하는 작가로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료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남미를 대표하는 작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있습니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이며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세계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는 문학계의 말레비라 불릴 만큼 기호학, 해체주의, 환상적 사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등 20세기 문학사를 대부분 섭렵한 인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픽션들과 알레프를 비롯하여 민음사에서 전집을 발매했습니다. 문학과 함께 풍부한 문화유산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파리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만들어 주었죠. 시내 중심부인 센트로 지역은 오월의 광장과 카사 로사다, 콜롬 극장 등 관광 인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오월의 광장은 식민지 시절부터 시의 중심 역할을 해오며 그 시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북쪽에는 아르헨티나 독립 영웅 산 마르틴의 묘, 동쪽에는 카사 로사다가 있죠. 카사 로사다는 스페인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진 대통령 궁으로 원래는 영토를 지키는 요새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1873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94년 동안 지어졌으며 건물의 색상을 분홍색으로 칠하면서 분홍빛 저택이라는 카사 로사다라는 명칭이 붙었죠.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극장,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극장으로 꼽히는 콜롬 극장은 고풍스러운 외관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위치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극단들이 피서와 공연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콜롬 극장을 많이 찾고 있죠. 부에노스 아이레스 최초의 오페라 하우스인 콜롬 극장은 원래는 1857년에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가의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좀 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1888년 기존의 콜롬 극장은 은행에 팔게 되었죠. 1889년부터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한 콜롬 극장은 20년에 걸친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탈리아 고전주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화로운 결과물은 풍요로운 인상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받게 되었죠.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찾는 이라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골동품과 축제가 어우러지는 공간 산텔모 시장인데요. 산텔모는 도시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곳으로 선원들의 수호신인 성 베드로의 이름 산 페드로 곤잘레스 텔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 산텔모에서는 일찍부터 제봉 공장, 물품 보관 창고, 벽돌 제조 가마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의 목축업이 성행하면서 양모나 가죽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많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최초의 산업 발흥 지역으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유입되어 노동을 하였죠. 1708년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속하게 되었지만 1816년 아르헨티나가 독립하면서 산텔모는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르헨티나군 비밀경찰 조직인 마소루카의 지하 감옥뿐 30여 년간 사람들의 일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었죠. 그러다 19세기 중반부터 산텔모에 도로와 상하수도가 건설되고 가스 전기가 공급되며 주거지와 상가, 병원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산텔모 시장도 건립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가 싶더니만 한창 번영하던 산텔모는 1871년 황열병이 덮치면서 폐허로 변하게 되죠. 유령도시가 되었던 산텔모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민정책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19세기 말 아르헨티나는 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을 산텔모로 유입시켰죠. 1870년에 아르헨티나는 총 인구가 200만 명이었는데 1900년까지 이민자만 300만 명을 받았습니다. 1900년대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이 되었고 그렇게 산텔모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집단 다국적 거주지가 형성되었죠.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여러 민족들과 이후 독일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들까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출신의 외국인들이 몰려오면서
유럽 문화를 동경하던 아르헨티나의 예술가들도 함께 모였고, 산텔모에서는 매주 일요일 시장이 열리며 거리 악사들의 연주가 펼쳐지는 등 활기가 넘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해피투게더의 배경 라포카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포카는 밤에는 우범지대로 돌변하는 무서운 곳이기도 하지만, 낮에는 갖가지 색으로 화려하게 칠한 목조 가옥들과 레스토랑, 카페의 보헤미안 풍의 분위기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최대 인기 관광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하죠.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의 남쪽, 마탄자 강이 흘러 거대한 라플라타 강이 합류해 바다로 흐르는 길목에 있는 항구. 라보카는 한때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컸던 항구로 탱고의 발상지이기도 한데요. 20세기 초중반 때 아르헨티나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때 아르헨티나 수출품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반의 라보카에는 가난했던 유럽 남부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꾸기도 했는데요. 소설 작품 중에서는 엄마 찾아 산말리의 주인공 마르코의 엄마가 돈 벌러 떠났던 곳도 보카였습니다. 하지만 1929년 미국의 세계 대공황은 수출 경제에 의존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몰락시켰고, 사회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보카는 가난한 이민자들의 빈민촌이 되었죠. 암울한 사회적 배경과는 달리 라보카 지구에서는 많은 예술이 성장했습니다. 선술집에서 이민자들이 추던 춤에서 탱고가 비롯되었고, 20세기 음악가, 문학가, 무용가들에 의해 다양한 예술이 발달되었죠.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파리로 불릴 만큼 문화예술이 발달해 관광지로도 인기가 많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소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언젠가 여행을 떠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